상무님, 점심 식사하셨어요? 아니요, 아직. 두 분 식사하러 가요? 아, 네. 어디로 가요? 뭐 아무데나 뭐. 구내식당이요. 아, 구내식당.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. 그럼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? 그럴까요? 밥 더 주세요. 직원이 별로 없네요. 그러게요.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? 농담이죠, 은재씨. 계란 좀 더 많이 주세요. 네. 난 그 말이 우리 구내 식당이 별 메리트가 없다는 소리로 들리는데? 요즘 사람들은 뭐 먹방이네 쿡방이네 해가지고 저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아져 있으니까요. 네. 그런데요? 다른 제품에 비해서 디자인적인 감성 요소가 뛰어난 제품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있는가 하면 헤드니스트? 예. 또 반대로 제품의 품질적인 특성에 집중하는 퍼페셔니스트의 소비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식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기도 좋고 그 맛도 좀 식장 개선이 필요하다? 네, 그러니까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그런. 네. 재밌네요. 아니 이렇게 밥 한 끼 주고도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하면 김영재 씨가. 이 시간 되면 안 되는데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? 예, 모든 게 다 마케팅이니까요. 예. 이 식단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네요. 형님 정말 또 쿨하시네요. 난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합리적인 사람도 좋아하고요. 우리 앞으로 이런 대화 종종 나눠요? 네.